김장철을 앞두고 올해도 배추 산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작황이 부진하고 생산량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도 가격과 거래 모두 부진한 상태입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추잎이 누렇게 시들면서 한 해 농사를 망쳤습니다. 한 달여 전부터 나타난 혹부리병이 전국적인 배추 주산지인 해남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우면 전체를 보면은 약 한 30% 정도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수확 시기는 다 됐어. 그런 수확을 할 수가 없고 포기하는 상태죠 지금. 지난해 과잉 생산 여파로 올해 배추 재배 면적은 전국적으로 16%나 줄었습니다. 작황마저 좋지 않지만 수확철 앞둔 배추 가격은 오히려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중간 상인들이 외면하면서 밭대기 거래도 위축돼 수확을 앞둔 지금까지 계약률이 3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감소했는데도 가격과 거래까지 부진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옛날처럼 포장 거래는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요. 상인들이 계약 포장을 실적으로 계약금 자체를 기피하는 이런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값싼 중국산 김치와 배추 생산량이 넘쳐나고 불황에 따른 소비 침체도 배춧값 폭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수확에 나선 농민들은 올해도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하게 됐다며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정부가 산지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해 산지 폐기 등 시장 격리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배추 파동이 반복되고 있지만 대체 작목을 찾기 어렵다며 정부가 휴경제 도입 등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